8순을 앞둔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최근 7번째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해 화제가 됐습니다. 로버트 드니로는 현지 시간 9일 CNN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혔는데요. 드니로는 이전까지 전 부인 2명과 여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모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. 이번 7번째 아이의 성별은 무엇인지, 어머니는 누구인지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